자, 첫 번째가 정의야. 정의는 말 그대로 그 단어의 뜻을 보여주는 거,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가 돼? 정의야. 그래서 보통 패턴이 뭐냐면, 자, 봐봐. 문학은 뭐뭐이다. 그치? 뭐뭐는 뭐뭐를 말한다. 뭐뭐는 뭐뭐를 뜻한다. 요런 꼴로 가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의는 어떤 단어의 뜻을 풀어주는 게 바로 뭐다?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서 예시는 말 그대로 여러분 뭐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예를 하나만 들진 않잖아. 두개 이상 들지. 그래서 예시는 여러분 뭐랑 함께 다니게 된다? 보통 열거와 함께 다니게 되는 거야. 열거와. 열거는 두개 이상 쭉 모아야 하는 거, 늘어놓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나열. 알겠죠? 그래서 열거 또는 나열과 함께 다니는 게 바로 뭐야?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네, 그 문제가 되겠어. 자,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예시는 되게 찾기 쉬운 게, 정말로 정직하게 나올 때는 뭐 예를 들면, 가령, 예컨대라는 말이 들어가.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점점점점 들어가는 거, 쉼표 들어가는 게 뭐가 된다? 예시라고 보시면 돼. 됐죠? 중요한 건 여러분, 예를 드는 거는 상대방을 쉽게 이해시키려는 건데, 상대방이 이해를 했으면 예를 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예시는 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다라는 특징 또 하나가 있어. 됐지? 그게 예시가 되는 거고. 자, 책 보시면 비교는 정도의 유사점, 대조는 서로 대립되는 속성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면 뭐가 되고, 비교가 되고,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면 뭐가 된다? 대조라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예시가 되게 중요한데, 봐봐.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글이고, 논설문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글이다까지 여기까지였어. 여기까지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이지.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전개 방식은 뭐가 되는 거야? 대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두글 모두 어디에 속한다? 비문학에 속한다라고 했어. 여기는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시에는, 요 예문에는 비교와 대조가 쓰였고, 하나 더 있어. 우리 방금 배운 거또 있어. 뭐가 있어? 설명문은 뭐뭐하는 글이다. 논설문은 뭐뭐하는 글이다니까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렇지. 정의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예문에는 비교, 대조, 정의 총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